한참 찾았잖아, 윤봉희 씨. 보고 싶더라. 잠깐 못 봤다고 그제. 아, 사람들은 아나? 그 내가 윤봉희 씨한테 첫눈에 반한 거? 살다가 힘이 되면 가끔, 살다가 숨이 막히면 가끔 휴식을 취했다. 바로 당신을 보는 것. 우린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. 악연.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우린 서로를 운명으로 생각한다. 난 그를 인연으로, 그는 날 악연으로. 어떻게 된 거야? 봉이야.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. 너한테 누군가 생겼다는 걸 어쩜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. 나 가다가 부딪히는 첫 번째 남자랑 무조건 잔다. 나랑 잘래요? 좋아요. 잡시다. 지하철 변태! 왜 만집니까? 남의 엉덩이? 설마 나를 변태? 그것도 끈적끈적 소름 끼치게 쭈물럭 쭈물럭. 내가 그쪽 엉덩이를 왜 만집니까? 대체 왜들이래요? 모르는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? 아, 내가 무슨 엉덩이를 길에서 옷 벗는 게 좋아? 왜 빤스를 벗어? 아, 무슨 빤스를 벗어요? 왜? 여자친구 두고 딴 여자랑 호텔에 가냐고요? 아니, 나 호텔, 무슨 호텔을 갔다고? 대체 왜들 그래요? 아니 대체 나한테는 왜 그래요?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? 그냥 감사와 사과의 의미로다 술 한잔. 죽여버릴 거야, 개자식. 난 쓰레기 사랑한 거였어요. 집이 여기예요? 설마요. 아,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고. 내가 집이 어디 있겠어요. 돈 벌면 살게요. 나랑 잘래요? 뭐야? 내가 남친구야? 너 참 싫다. 잡지? 글쎄요. 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. 너 유정이 이후에 그 어떤 여자와도 정신적, 신체적 접촉이 없었잖아. 끊을 때가 됐죠. 끊을게요.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, 다들 착각해요. 내가 뭐 잘못했나, 실수했나, 아니면 내가 후져졌나, 지루해졌나, 내가 뭘 거슬리게 한 건가. 근데 잘못은 우리가 아니에요. 배신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. 처음 뵙겠습니다. 15 발령받고 온 은봉희입니다. 우리 어디서 본 거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저도 감사드리고 있긴 한데 또 뭐 그렇게 은혜라고 자화자찬하실 것까지. 내가 지금 지도검사 그리고 그쪽은 15 수습검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네요.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. 물어봐요. 우리 잤나요 안 잤나요?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다. 그거 쓰지 마세요. 하나 더. 저 때리셨죠? 쌍싸대. 아, 내가 언제! 그 지도검사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. 딱 수습이 해야 할 일만 시켜주는 아주아주 공평한 검사. 지 배당 사건까지 떠넘기고 아주 온갖 잡일에 비서처럼 부려먹는 아주 최악질의 악질 검사. 가끔 검사님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재수없어 하는 거 아시죠? 아, 맙소사. 아, 얘 꼬라지가 진짜.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목로비까지 했다며? 됐어. 어차피 그 로비 먹히지도 않았어. 머리는 좀 감고 다녀라. 한참 찾았잖아, 은봉희 씨. 보고 싶더라. 은봉희 씨는 참 그 드러운데 이뻐. 근데 더럽고 참 예뻐. 설마 진짜로 저한테 반하신 건? 죄송합니다. 아니겠죠? 그냥 무시해. 어쩌죠? 잘 살아.
웬 정전. 아니야.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, 과거의 나에게 인생 스포일러를 딱 하나만 날릴 수 있다면 난 이렇게 말할 거다. 은봉이, 남자를 조심해. 남잔 인생을 꼬이게 할 뿐. 야, 은봉이, 너는 정말 놀러 왔다. 야! 너... 제가 만나고 무섭고, 근데 또 의지할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고. 왜 날 의지하지 마.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검사님밖에 없잖아요. 내 주변에 법 알고 힘 있는 사람. 지우이랑 무슨 관계예요? 제 지도 검사님이시고 지금은 수사 검사님이시죠? 아,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관계는 없어요? 변호사님, 저한테 물어볼 건 없으세요? 있어요. 죽였어요, 장희준 씨? 아니요. 알 거 다 알았네요, 이제. 현장에 출동한 경찰, 구급대원 말고 사건 현장에 다른 족적, 지문, DNA 아무것도 없었어. 유일하게 은봉이,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장희준 단 둘 뿐이야. 이래도 네가 아니야? 어? 안 먹히는데. 그러니까 안 먹히잖아, 이거. 아씨. 무죄든 유죄든 은봉이 넌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을 거야. 그래야 내 인생이 안 꼬이거든. 우린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. 만나면 알 거라더니 이제 알겠어. 바로. 은봉이 너야.